주식의 기본을 조금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급성장 중인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이죠. 연평균 약 20%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우리 정부의 6대 국가 첨단 산업에도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 육성할 계획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로봇을 차세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부분에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를 보자면 2020년 약 25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60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2030년 이후가 사실은 더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인데요. 더 크게? 네. 때문에 인재 채용이라든가 전문 조직 구성 그리고 제품 개발 등 좀 나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를 로봇 산업의 해라고 부를 만큼 카이스트와 협력을 하는 등의 인재 발굴 같은 이러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부터 산업용 로봇 제작사 일로타의 경영권을 인수를 해오면서 로봇 사업을 전문적으로 좀 육성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협차그룹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네, 그만큼이나 로봇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엑스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차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기업들이 너도 나도 좀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그러네. 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시장에서 핫 이슈이긴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로봇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홍 전 소장은 과거에 로봇 종목에서 무엇에 주목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론 강좌이면서 실전 강좌인 홍주원 소장, 로봇 관련 종목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잠깐만. 와. 지금까지 우리 봤던 것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 아니에요? 기간도 짧아요. 어머. 와, 이거. 우와. 홍주원의 101이야? 뭐야 이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공략이 2022년 5월 30일, 매도 공략이 2022년 6월 20일. 약 3주 정도 만에 101%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100% 기술적인 투자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상한 범위가 60% 구간일 수도 있고 30% 구간일 수도 있고 80% 구간일 수도 있고 20% 구간일 수도 있어요. 차트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우린 PTS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가늠이 좀 안 됐었던. 그래서 그날그날 등락률과 종가의 캔들을 보면서 더 끌고 갈지 말지를 계속 판단하면서 끌고 갔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빠지기 직전에 그냥 팍 파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전날 캔들을 보세요. 네, 네. 윗골이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러네요. 아래에 거래량까지 나왔죠. 네, 네. 네. 오. 그것도 최상단에서요. 그러네. 이건 무슨 신호라 그랬어요? 하락신호? 하락신호라 그랬죠. 아니 네. 근데 그 앞에서도 약간 있긴 했는데 아니죠 아니죠. 거긴 거래가 없잖아. 주가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매수 가열을 찾아와요. 즉 장대 양봉과 빨간색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이 될 때 네. 매수 가열이 일어나요. 아. 그 매수 가열 끝에는 결국 뭐가 오냐? 매도 가열이 찾아오거든요. 아.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매수 가열이 일어나는 그 초기에 적당한 눌림 시기에 공략을 해서 매도 가열이 일어나는 시기에 적당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차트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이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또 과도하게 욕심부리면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그 로봇 관련 종목도 다 오르는 건가요? 그때는 대부분 같이 올랐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BTS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딱 등장을 해서 로봇과 반도체에 관련한 대형 M&A를
진행을 하겠다. 아~ 그래서 여기서 기대감이 계속 올라왔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2020년에 소재 부품에 관련한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중장비나 제철, 에너지 그리고 공장 자동화 분야의 기업 박스 국산화를 이끌어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홍주원 픽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 관련해서 공략한 종목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어? 와, 어?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이게? 잠깐 인구의 시절이 좀 있었는데? 결국 결과는 찬란하네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 매수일자가 2022년 1월 3일이에요. 그리고 매도일자가 2022년 4월 26일입니다. 3개월 정도를 보유를 했는데 최종 수익률 170%잖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일부 정리를 하고 더 들고 가서 결국은 400%까지 수익을 봤던 종목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거 일부만 이거 매도한 거라고요? 왜냐면은 방송상에서는 1차 매도 공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 1차 매도 공략이 저 기준이고 2차 매도까지 갔을 때는 400%까지 아... 갔던 종목이거든요. 400%?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략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로봇 이슈는 원래 2021년부터 꾸준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는 종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은 가지 않았었어요. 혹시 지난 회차에 얘기한 그 후발주자인가요? 오히려 선발주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로봇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상장한 기업이에요. 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로봇 그 자체인 기업이에요. 이름에도 네. 딱 로봇이 들어가 맞아요. 있고. 네.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믿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가치 투자란 이런 거다. 아~ 재무가 좋고 이 회사가 튼튼하고 우량 기업이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 없는 가치를 안 보이는 가치를 찾아내는 게 가치 투자라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계좌를 만든다. 이런 걸 줘야죠. 네.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 바로 이게. 그렇죠. 자, 이렇게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주식이 뭐니? 오늘 홍주원픽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자, 홍 선생님 오늘도 역시 그 홍주원픽처럼 강력한 머니주를 기대해. 해도 되죠?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홍준 소장이 선택한 로봇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지금 공개합니다. 뭡니까 머니주? 알려주세요. 삼성전자가 선택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1등 기업입니다. 잠깐만.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로봇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반도체 웨이퍼가 왜 나올까? 그래.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이 기업은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긴 해요. 그거를 삼성전자 선택했고 협력사로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진공 로봇이 포함이 됩니다. 진공 로봇? 네. 무조건 반도체는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그쵸. 이 진공을 담당하는 진공 로봇을 취급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지금 엮여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기업에 지금 집중해볼 게 있는데 2007년에 국내 최초로 이송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수냐? 반도체 이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르죠. 혹시 콜드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드체인... 우리가 약품을 운송할 때요. 이거를 초저온으로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옛날에 백신 네. 관련돼가지고 콜드체인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백신 같은 경우도 그런 온도에 엄청 민감하단 말이에요. 맞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요, 초정밀, 초공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말 세심해야 되고, 정말 섬세해야 되고요. 정말 깨끗해야 돼요.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바로 국내 최초로 그런 반도체 이송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 마크론, 히치 등 이런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로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선택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1등 기업인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힌트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